인사. 아, 네. 소개 안 하시고 제가 그냥 한 번. 아, 김희정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여자 촬영이 2018년도였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불꽃 영화제로 행복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영화까지 극장에서 틀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묘하며 되게 좋다는 얘기를 저희끼리도 했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신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관객분들 중에서 혹시 불꽃영화상 시상식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프랑스 여자가 이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여우주연상과 촬영상. 감사합니다. 김지영 배우님 먼저 인사하시겠어요? 줄 짧아서 제가 부르죠.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정말 재작년, 3년 됐나요? 네. 촬영할 때 김영훈 감독 역할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 중에 하나 아니었나, 앞으로도 없겠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는 내내 많은 생각들 할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미라 역을 맡았던 배우 김호정입니다. 이 GB를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하고 상영도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이 했었는데 작년쯤에 이제 완전 끝이구나 했는데 또 이렇게 불꽃 영화제에서 저희가 또 좋은 성과를 얻어서 이렇게 상영을 하게 돼서 일단 이 영화제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따가 감독님하고 김지영 배우님이 또 GB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벌써 3년? 이제 4년 횟수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촬영하기 전에도 감독님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감독님께 이따 질문하시면 아시겠지만 촬영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참석해 주신 그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짜임새가 딱 맞아 떨어진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는 아까도 여기 앉아서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좀 항상 이 영화에 대해서는 살짝 자신감이 떨어져요. 뭐 부러도 했어야 됐고 뭐 이런 거에 그 노력해도 약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래도 해보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굉장히 마음고생도 하고 많은 사람 피곤하게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런 것들 많이 배려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특별히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시나리오도 너무 좋았고 이 책으로 안 나와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또 구입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김지영 배우님은 그 같이 연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프랑스에 또 갔을 때 같이 그냥 따라와서 스태프처럼 와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기쁘지만 참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찡하면서 이런 추억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또 개인적으로 아는 또 지인분들 또 감독 뭐 배우들 많이 와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감사함을 제가 잘 간직하고 그리고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우리의 현재 스타일리스트 분도 나와 계시지 않나요? 네, 영화에도 지금 필요하신데. 자우림의 이성규 배우가 여기서 술집 주인 역을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서만 인사해 주시죠. 뭐. 네. 인사 부탁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아, 제가 별명이 주책봐가지고는요. 쓸데없이 자꾸 울어가지고. 근데 아까 그 프랑스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네요. 네,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김호정 배우랑은 GB를 같이 할 수 없지만, 상영 끝나고 우리 김지영 배우와 김호정 감독님과 GB가 있을 예정이. 김희정. 아, 김희정 감독님. 김호정, 김희정이 헷갈려요. 맞아요. 아, 꼭 떠나지 마시고, 스크린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안 나가주셨네요. 그 김희정 감독님과 김지영 배우를 모시고 GB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작이네요. 죄송한데 밑에다 내려놓고. 네. 제가 사실 이름이 김효정이잖아요. 근데 오늘 김호정 배우가 계셨고 여기 김희정 감독님이 계셔서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상영이 일단 처음에 개봉이 좀 된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감독님 몇 번째 보시는 거죠? 이 영화?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봤는데 사실은 편집할 때 많이 보기 때문에 상영관에서는 사실 많이 안 봐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그 지영 씨가 본다고 해서 배우님이 보신다는데 제가 또 나가 있기가 뭐해가지고 같이 저희가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저희만 막 재밌게 봐가지고. 네. 김지영 배우님 몇 번째 보시는 상영인가요? 저는 극장에서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오늘은? 오늘도 오랜만에 봐서 되게 제가 몰랐던 새로운 지점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 이렇게. 우리가 찍고 우리가 재밌다는. 우리만 네. 되게. 이게 네. 원래 좀 웃으셔도 되는데, 초반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바람 잡고 웃다가 분위기 이상해질 뻔했는데. 지영 씨 대사 중에 그 계란 후라이 얘기할 때부터 좀 살짝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제가 보니까 김지영 배우 같은 경우 그 상업 영화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정 출연 최다 출연 여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그만큼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감독님들과도. 아니요. 제가 우정 출연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중에 우정이 있는 감독님이 별로 없으시고 그냥 뭐 돈 안 주기 네, 작전 뭐 이렇게 특별 출연 우정 출연 해주시는데 뭐 특별 우정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작품이 좋아서 했습니다. 네. 김희정 감독님과는 어떻게 인연이 다 감독님은 처음에 이제 13살 수화 하실 때 저한테 한번 캐스팅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막 쓸데없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감독님이 작업을 하시는 걸 계속 지켜보면서 와, 나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나한테 뭐 저런 기회가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감독님을 어떤 다른 영화 그 VIP 시사회 그 뒤풀이 장소에서 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인연이. 근데 그때 아마 그 영화의 주민들은 다 집에 가시고 네. 저희 둘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네. 그때부터 조금 더 친밀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배우들도 눈에 많이 띄죠. 그 특히 김호정 배우 이제 아까 가셨지만 김영민 배우랑은 사실 신소원 감독의 마돈나에서 두 분이 또 같이 나온 바가 있었죠. 거기서 김호정 배우가 아주 그 포즈 역할을 맡았었고요. 김영민 배우는 그 재벌의 아들로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이 조합으로 한번 나중에 작품에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좀 영민 배우는 저 동갑이에요. 저랑 김영민 배우랑 술집 주인으로 출연하신 이성규 배우랑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저희 이렇게 동갑이라서 좀 친하게 친구로 지냈어요. 친구로 지내다가 시나리오 그러니까 친구니까 시나리오도 보고 같이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케이스고 그렇습니다. 이성규 그 배우는 그 술집 주인으로 출연하신 자우림의 이성규님도 원래 이렇게 출연 안 하시는데 어려운 분을 모셔가지고 그냥 올라오시면 안 돼요? 오빠 올라오시면 안 돼요? 사실 뭐 지휘와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나 이제 앞으로 관객들이 주실 질문들이 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교차되고 있고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예요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좀 그런 게 사실 하나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화의 시작이라는 게 단수가 아니라 항상 복수잖아요. 근데 뭐 좀 이야기할 만한 시초라 하면 영화의 시작을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시초는 공연예술아카데미라고 여기 나오는 데가 실제로 제가 했던 데예요. 제가 공부를 했던. 제가 연출을 공부를 했던, 연극 연출 공부를 했던 곳이고 그때부터 이런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 경험이 그냥 들어와 자연스럽게 있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폴란드 영화학교에서 7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경험이 있고 또 지금 밭 호숫가에 이렇게 예쁘게 노젓고 이러는 데가 노르망디예요. 파리에서 좀 1시간 반, 2시간 떨어져 있는 노르망디에 레지던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청포도 사탕이라는 제 영화 시나리오를 거기서 썼거든요. 그래서 촬영 왔는데 기분이 너무 묘한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던 곳에 다른 영화 촬영으로 제가 왔다는 게 되게 묘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진짜 그 파리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저랑 정말 친한 파리에 사는 언니가 9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러고 나서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언니가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이 외국에 사는 한국 여자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때를 계기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퍼져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모델이 된 언니가 또 한 명의 모델이 있어 여러 명의 모델이 있는데 그 메인으로 모델이 된 언니한테는 시나리오를 보내줬어요. 예, 이런데 어떠냐, 뭐 기분 나쁜 부분이 있느냐 뭐 했더니 아주 쿨하게 야 이건 창작물인데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다른 사람 같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아주 디테일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영화 되게 궁금해하고 영화도 보고 뭐 재밌게 봐주고 이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죠. 사실 저도 이 영화 오늘 세 번째 보거든요. 제가 영화제 때는 못 봤고 개봉하는 날 보고 심사할 때 보고 이제 오늘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좋았던 부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좋은 영화가 그렇듯. 근데 제가 오늘에 좋았던 부분은 이 세월호 그 캠프에 가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극과 비극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카메라가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좀 넘어가서 왜 좀 더 머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특히 거기서 미라가 이렇게 누워보기까지 하는데 혹시 그거는 의도적으로 좀 짧게 만드셨나요? 아무래도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세월호는. 근데 사실 진짜 제가 영화인 텐트가 있었어요. 세월호하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국회의원이었겠죠. 그리고 김영호 씨가 단식을 되게 오래 할 때 영화인 텐트에 이제 저희가 자발적으로 1박 2일씩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잡았는데 저 진짜 아무 데서나 잘 자는데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4차선 도저히 그 경험이 너무 좀 놀라 영화인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창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도드라지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예, 그걸 되게 도드라지는 부분을 좀 없앴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거기 세월호 텐트에 이렇게 교복 입고 있는 친구들이 제 조카들이거든요. 쌍둥이라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와서 그거를 출연을 했는데, 좀 그런 게 좀 의미 있고, 예, 그 덕수궁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어머니죠? 네, 예, 우리 엄마거든요. 예. 되게 좋아하시는. 저희 엄마 지금 다음 영화 이제 내년 2월에 촬영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왜냐면 대단히 실망하세요. 출연 요구 이렇게 신청을 안 하면 대단히 실망하실 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월호로 돌아가면